이번 곡은요, 3등 가수죠. 이찬원 씨의 노래입니다. 이찬원 씨가 그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곡 중에, 거의 뭐 신나는 곡 위주로 많이 부르는데, 조용한 트로트 곡을 골랐더라고요. 천년바위. 물론 이거는 뭐 본인이 고른 게 아니고, 시청자분들께서, 신청곡을 해 주신 곡인 것 같아요. 제가 본방을 좀 제대로 못 봐서 설명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굉장히 죄송하네요. 노래를 할때 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에 아주 그 내용에 푹 빠져서 그 노래 감성을 그대로 목소리로 나타내는 그런 가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 전국 노래자랑 이런 데 많이 나가고 했으니까 뭐그 실력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. 그래서 그큰 무대에서도 하나도 떨지 않고 부르는 모습에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찬원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곡 박정식 씨의 천년바위 전해드려 볼게요. 저이 노래 처음 불러봅니다.